예, 여기가 그 경기도 수원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 예, 농업대학입니다. 2003년도에 서울로 이전을 해가지고 2003년도부터 폐교가 됐다고 해요. 낮에 오면 항상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예,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여기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많다는 그 정보를 듣고 예, 경기도 수원까지 찾아왔어요. 인적이 드무네. 보세요, 이게 그 당시 학교였을 때, 학교를 운영했을 때, 그 휴식 공간, 그 벤치가 있는데, 보세요, 이게 딱 봐도 이게 관리가 안 됐죠, 보니까. 아니, 폐교 맞죠, 폐교. 근데 이 차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, 근데. 차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폐교고, 저기,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 같기도 해요. 이쪽에 있는 데는 다 폐교, 이게 도서관인데, 도서관도 운영을 안 한답니다, 이게. 차가 많아요. 여기가 폐교라서 앞에 보니까 출입 금지라고 적혀져 있더라고 보니까. 뭘 하는 것 같은데?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, 이게 차가 많으니까 저 건너편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저 공사 저쪽에 일하는 사람들 차일 수도 있어요. 공사를 하네, 저쪽에. 저쪽이는 반대쪽으로 가야 되나?
한입 풍선 다섯 개 감사요. 아, 다섯 개 감사요. 위란이 아까 내 그 소리만 안 했어도 평소 같으면 50개는 쌌을 건데, 맞죠? 어, 뭐 차가 들어오나, 씨. 왜 그분이 안 들어오시지? 아, 왜 그분이 안 들어오시지, 왜? 와. 와. 굉장히 뭔가 좀 오픈되어 있는 분위기인데요. 여기는 뭐 건물이 그 커지 않는데. 아, 뭐 기계실 같은 거. 뭐 기계실 같은 거, 기계실. 문이 열려져 있어요. 출입 금지라고 적혀져 있던데. 문이 활짝 열려져 있던데, 뭔가. 뭐 리모델링 하는 것 같네, 보니까. 저쪽에 보니까. 뭐 기계실 같은 거. 공사를 하고 있어, 이 근처에. 어, 공사, 그 일하는 사람들 같아요. 내 추측인데, 그냥. 기계실이었네. 와, 냉장고 봐라. 80년대, 70, 80년대 냉장고네요.
위에서 뭔가 툭 떨어졌다. 저 반대쪽에 한 건물 가볼까요? 고창섭 배우 권창, 아, 그 사람. 저는 그 사람 목소리를 닮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이랑 얼굴이 좀 닮았어요. 아, 인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. 얼굴을 닮았어요. 네. 그만큼 제가 인상이 더러워요, 제가. 어디 가면 또 조두순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요, 제가. 저 앞에 보이는 학교는 폐교가 아니에요. 지금 무슨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고. 여기가 폐교 같아요. 여기가 2003년도부터 이전을 해가지고 폐교가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. 뭐 이상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폐교가 된 건 아닌 것 같고. 폐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. 셔터 문으로 다 살아났네. 셔터 문으로 다 살아났어요. 환풍기가 돌아가네. 환풍기가 돌아가네. 야, 이거는 운영되는 거 같네. 배그가 아니네.
저도 32일 해돋이 여행 가요. 날씨가 따뜻하네, 진짜. 봄 날씨에요, 봄 날씨, 지금. 어디로 가보지? 저 봐라, 또 비행기 지나간다, 저기. 이게 운동장이었나, 학교? 와, 비행기 진짜 타고 지나갔다. 공군 비행장 있나? 와우. 근처가 아니야. 저 제트기 공군 비행장 있나? 저길 어떻게 가? 아, 반대쪽으로 가야 되나, 저거. 아, 길이 막혔네.
아마 이게 완전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. 저기도 막혔던데. 기술사인지 모르겠, 기술사인 것 같네, 보니까. 커튼이 많네. 지금 저기도 다친 것 같은데. 잠깐만, 일로 쭉 가야 되겠다, 뭐. 일로 쭉 가가지고 가야 되겠는데. 저 공사한데. 아, 참. 와, 와, 한 발 늦었네. 내가 한 발 늦었네. 폐교에 무슨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네. 네, 그렇네. 한 발 늦었네, 내가. 유리창도 색으로 바꾸고 그러네요, 지금. 유리창이 완전 새거잖아, 지금. 좀 그렇네, 이거. 요즘 지자체들이, 아, 그, 보니까, 그렇네. 야,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, 이거.
네, 전국이 더 나쁘긴 한데 특히 남부 지역이 더 심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. 헌처님, 경상도에 사세요?
여기가 그 이 폐교에 대해서 안에서 누군가 그 이런 체험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 블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 보니까 여기서 내부를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그 인터넷에 올라와서 있더라고요. 보니까 근데 그 사진 찍은 장소가 아까 저쪽에 건너편에 저쪽에 그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. 거기 건물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철저하게 막혀져 있네. 세콤도 설치가 돼 있는 것 같고. 그러니까 저 공사하기 전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. 근데 저기 보니까 그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. 보니까. 소위 말해서 제가 한 발 늦은 거네, 보니까. 한 발 늦은 것 같네. 오늘 별로 소득이 없는 날이네. 예, 그러게요. 폰이 꺼져 있었다고요. 예, 실패네요. 근데 여기 위치를 공개하면 여기 또 장소를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 여기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 거야 아마. 와본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. 이게 혹시 여기 김지영님 계세요? 김지영님 본명이 아유 무궁화호를 타고 왔네 오늘. 무궁화호를 타고 왔어 오늘. 요즘에는 방송할 때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려고요. 살도 좀 뺄게요. 무궁화호가 그 기차를
여행 갈 때는 무궁화하고도 좋아요. 근데 어디론가 빨리 가야 할 때는 좀 짜증이 많이 나요, 무궁화호가. 또 이제 어디로 가냐는데.